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치라나 아빠입니다. 시작 화면에서 보셨듯이 오늘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술잔을 만들 예정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막기에 한다고 금가루 은가루 뿌려대서 저 사람은 막기에가 전공인가 보다 하실텐데 제 전공은 막기에가 아니고 교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디어 제 전공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은 진지하게 궁서체로 갈 거니까요. 웃긴 거, 농담 뭐 그런 거 기대하셨으면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봐주세요. 술잔 표면에 흙반죽을 바를 건데요. 표면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죠. 흙을 전체적으로 뿌려서 흙반죽이 발리기 쉬운 까칠까칠한 표면으로 만들어줍니다. 생취를 발라서 흙가루를 고정시켜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좀 하시나요? 유감이지만 저는 술을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나뭇결을 은은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면 흙반죽을 발라서 탄탄한 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대다수의 오칠 공예품이 옷과 흙으로 보강재를 만들어서 표면을 강화시킵니다. 나무가 아무리 단단하다고 해도 이것보다는 약하거든요. 흙이 술술 잘 발리네요. 세상에는 술 종류도 사람 머릿수만큼이나 참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 술을 좋아하시나요? 이것저것 다양하겠지만요. 저는 입술을 좋아합니다. 어우, 술 많이 드셨나봐요. 최근 캐릭터나 뭐 영화 관련 컨텐츠를 오칠로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전통공예 컨셉이냐 하실 텐데요. 사실 지인 중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추구이금보다는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영상까지 기획하게 된 거죠. 받는 당사자도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이 또 어디서 하나 사와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신혼부부는 술이 또 매일 술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세히 보면 움푹움푹 패인 곳이 있습니다. 예쁜 술잔에 곰보는 안 어울리죠. 완성도 높은 작품을 위해 패인 곳을 메워주겠습니다. 하나 둘 메우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술 마시다 입술까지면 안되니까 다시 평평하게 갈아주겠습니다. 다 갈았으면 생취를 발라서 면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과정 사이사이에 오칠을 계속 발라서 굉장히 견고할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한 500년 후에도 멀쩡할 것 같습니다. 흙으로 견고한 면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검정칠을 올릴 차례입니다. 먼저 칠을 올리기 전에 칠이 잘 붙을 수 있도록 표면에 사포질을 좀 해주겠습니다. 검정칠은 두께도 있고 굳으면 단단해지기 때문에 면을 완성해가는 단계에 바르게 됩니다. 검정칠을 발라서 더욱 견고하고 고운 면을 만드는 거죠. 옷이 단백질 성분과 섞이면 점도가 높아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두께를 줘서 바르거나 다양한 텍스처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기법을 교칠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쉽게 구할 수 있는 두부를 주로 사용합니다. 수분을 잔뜩 먹은 두부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분을 좀 빼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신문지 사이에 두부를 얇게 썰어서 놓고 난 다음에 무게 좀 나가는 책 같은 걸로 눌러 놓으시고 가볍게 커피 한잔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알아서 적당히 수분이 다 빠져 있을 겁니다. 저는 커피 대신에 술 한잔, 아니 술잔 표면을 좀 갈아 놓겠습니다. 다음 칠이 잘 붙을 수 있게 말이죠. 두부랑 섞을 오칠은 검정칠과 같은 수분 함량이 적은 정제칠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생칠은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두부랑 섞게 되면 굉장히 찐득찐득한 지우개 똥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 이건 현대예술이 아니면 못 써먹겠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오죠. 두부랑 오치를 섞다니 어떤 느낌이 나올지 상상이 가십니까? 바로 이런 느낌이 되죠. 바르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빵에 버터 바르듯 헤라로 골고루 잘 발라줍니다. 빗자루 무늬가 아닌 빗살 무늬를 넣어주겠습니다. 베이스가 되는 빗살 텍스처를 만드는 것이죠. 단단하게 잘 굳었네요. 교칠의 묘미는 다양한 색상이 어우러진 텍스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베이스가 완성되면 다양한 색상을 몇 회에 걸쳐서 잘 발라줍니다. 얼마 전 큰 애가 결혼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다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냥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유치원 같은 반 여자애가 결혼하자고 그랬답니다. 캬 요것들 정말 귀엽다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후 그 여자애가 우리한테 다른 애랑 결혼한다고 통보를 해버렸다 하더군요. 막 오늘은 얘랑 결혼하고 내일은 쟤랑 결혼하고 그러는가 봅니다. 둘만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큰애는 일방적 이별 통보를 받고 저한테 침울한 표정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묻더군요. 아 이게 아들과의 첫 번째 인생 상담이구나. 뭐라고 대답해줘야 위안이 될까 잠깐 고민했습니다. 딱히 뭐라 해줄 말도 없고 해서 그냥 이렇게 답해줬습니다. 엄마도 아빠 싫어해.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였습니다. 격일로 애들을 데리러 가는데 그날은 제 차례였죠. 애들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변심을 통보했던 같은 반 그 꼬마 여자애가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하는 얼굴로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기네 엄마한테 우리 큰애랑 결혼해도 된다고 정식 허락을 받았답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밝고 귀여운지 항상 웃는 아이였지만 더 예뻐 보였습니다. 이래서 딸바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답변을 해줬죠. 아저씨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광택 한번 내보셨을 겁니다. 570의 광 내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코팅제 같은 것을 발라서 광을 내는 것이 아니고 표면의 미세한 기스를 계속해서 없애나가는 거죠. 솔직히 이 과정이 제일 신이 납니다. 기름과 고운 황토를 이용한 천연 연마제를 만들어서 1차 연마를 해줍니다. 솜을 이용해서 연마를 해줍니다. 옷이 섞여있지 않아서 그냥 맨손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상하게 만지기가 싫어요 저건. 마감용 옷입니다. 이제 연마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표면에 보이지 않는 기스를 마감용 투명옷을 이용해서 메워나갑니다. 이 마지막 과정은 반복하면 할수록 광이 납니다.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솜을 사용하고요. 보이지 않는 틈새에 옷을 채워넣는다는 느낌으로 표면을 문질러줍니다. 저는 영상을 편집할 때 배경음악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물론 보시는 입장에서는 신경 쓴 게 이따위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채널의 초반 영상에서 음악을 대충 우겨넣는 식으로 편집하다가 어중간하게 끝난다고 아내한테 한 소리 듣고 반성했습니다. 아니 반성까지는 아니고 이번 엔딩곡도 좀 신혼부부에 걸맞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리드 마티스라는 뮤지션의 We Made It 이라는 곡입니다. 뭘 해낸 걸까요? 술잔에 봄이 왔네요. 밝은 핑크색과 빨간색, 흰색과 노란색이 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밝은 하늘색과 파란색, 연두색과 흰색의 조화가 여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이 항상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저희 부부처럼요.